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기네요. 죽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예, 잘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며칠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 본문으로 묵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유명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묵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어떤 비결을 알려줄까? 아니면 부활이 꼭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도록 도와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를 믿는 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 그리고 내 몸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와 상관없이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데요? 이 모든 게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설사 부활이 있다고 해도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냐고 그렇게 원통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뭔가 좀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믿음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생명과 삶에 대해서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절반밖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이 세상에 지금 내 건강과 내 목숨에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절박하게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 부활 교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가령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부활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부활을 고백하면서도 늘 현실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늘 보이는 것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또 나눠져요. 예. 부활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현실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절반으로 또 나뉘어질 거예요. 어떻게? 그 중에서도 부활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아직은 긴가민가 진짜로 잘 못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진짜로 믿는 사람도 그리고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도 똑같이 현실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 부활을 믿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아마도 죽음 이후에 보장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그런데 역시 비중은 현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 어차피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으니까 담배 안 끊어도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어려운 이웃을 봐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약함을 다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연약함을 대신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주시니까 나는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굳이 나까지 원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면 부활을 아직 진짜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그 사람도 다를 것은 없어요. 더더군다나 아직 나는 잘 모르겠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나는 아직 믿어지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더 현실에 집착하겠죠? 내가 어려우면 나 도와줄 사람 없을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이해관계에 더 집착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았죠? 예, 아예 부활을 고백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불신자라고 하면 어떤 태도일까요? 어떤 분이 아, 오히려 그런 사람이 스케일이 크고 자기를 잘 내어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 왜 이러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얘기할 필요도 없이 더 많은 염려가 있을 거예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더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얘기 끝났습니다. 현실이 전부라는 얘기네요. 그가 교회에서 부활 교리를 믿든지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그가 믿고 인정하든지 말든지 모든 사람은 현실주의자 보이는 것에 모든 비중을 두고 살면서 결국은 죽는 사람만 불쌍하네요. 그러면 뭘 더 얘기해야 될까요? 얘기할 게 없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는 더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교인들이 모여서 실컷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돌아서서 가면서는 여전히 돈 걱정, 건강 걱정 꽉 채워져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조용히 세 번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부활 교리를 받아들여라, 믿어라, 왜 믿지 못해?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예, 그것이 중요하죠. 저는 이 말씀은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비밀.
이거는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고 안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생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비밀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잖아요. 사춘기를 지나고 이제 청년의 때에 접어들면 그들도 아마 첫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 또래 친구와 이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꾸 뭘 갖다 주고 싶어 할 거예요. 부모가 가만히 보니까 아, 얘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집에 자꾸 뭐가 없어져. 자꾸 갖다 주는 거야. 아, 이 깍쟁이가 뭘 그렇게 갖다 주지? 예, 그래서 예, 뭘 그렇게 자꾸 사주고 갖다 주니 이거 살림 거덜나겠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자꾸 주고 싶어. 그 얘기를 들으니 엄마들이 감정이입이 되죠. 어이구, 이거 사. 그래, 주고 싶지. 네 맘 나도 알아. 그런데 자식 나봐. 그러면 더 주고 싶다, 너. 네.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세대가 인생을 살면서 그들이 물론 현실주의자가 되죠. 그 아이들도 돈이 있어야 산다는 것 알게 되겠죠. 스펙 쌓아야 인정받는다는 것도 알게 되겠죠. 생각보다 내 편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겠죠. 그러나 그 다른 건너편에서 주고 싶은 삶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고 그래서 왠지 내가 부정되고 동화의 인어공주처럼 자기를 부인해서 왕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삶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인생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생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독일의 공영방송인 ZDF에서 그 저녁에 메인 뉴스가 허이테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말미에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 그 통계를 얘기해 주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미국이 큰 나라이고 초기 방역에 실패한 것은 저희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확진자 그리고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의료 붕괴 현상까지 나타난 것을 저희가 안타깝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확진자와 사망자의 약 20% 정도가 의료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아마 의료진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보도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약 20%가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보조인력들, 그 보조인력들의 대부분은 외국인들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의료장비가, 그 보호장비가 그렇게 부족했다는 것도 저희가 참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악한 장비와 또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의료진들이 그렇게 많이 헌신하면서 희생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은 오히려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만약에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게 희생할 필요 있을까? 어차피 부활할 건데.
그들이 이 세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막 구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건 궤변이죠. 만약에 그들이 현실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보호장비도 없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환자들을 돌본 거라면 말이에요. 그게 그냥 그들의 현실적인 직업정신일 뿐이었다면 자기 생명이 눈앞에 걸려있는데 그러면 자기 가족이 어려워지는 걸 뻔히 아는데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신앙인이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있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생명을 다루기 시작하는 순간에 호흡을 하지 못하고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그들을 보고 또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도 모르게 넘어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는 원래 게으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원래 이기적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요즘 잘 안 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생명 앞에 서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그 생명 앞에 서면 눈앞에 아파서 부르짖고 호소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놓아두고 외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태리의 의사들이 4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수많은 의료진들이 생명을 잃는 그 가운데에서 돌보고 있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봤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소중함에 눈뜨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소중함에 눈을 뜨니까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의 삶 이상의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소중함이 뭘까요, 여러분? 생명체로서 살아있다는, 유기체로서 살아있다는 그것뿐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육식을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체를 죽여서 먹는 거잖아요. 아, 잡을 때 보지만 않으면 된다고요? 잡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오는 현지인들을 저희가 대접하기 위해서 소, 돼지, 양 이런 거를 이제 선물하려고 같이 잔치를 벌이려고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현지인들이 그 교인들이죠. 와가지고 소하고 돼지, 양, 염소 이렇게 딱 묶어놨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씩 가져다가 그냥 칼로 그 자리에서 치는 거예요. 목을 쳐가지고 떨어뜨려서 그렇게 잡는 것을 봤어요. 우리도 먹고 사람들도 먹이는 거지만 그 생명체를 잡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물끄러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대원들이 끔찍한데 목사님 뭘 그렇게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생명의 소중함이란 그게 그냥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만은 아닌 게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먹이 사슬을 허용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의료진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눈뜨게 되는 그 생명의 소중함이란 뭘까요? 그 존귀함이 담겨있는 생명이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는 뜻이죠. 무슨 성품이요? 구원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비밀이란 생명 구원의 비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혼수상태에 빠진 아이를 위해서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떨어뜨려 주르듯이
생명 구원의 비밀에 눈을 뜨게 될 때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적인 의료진들에게 숨겨진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들 중에는 이 생명 구원의 비밀에 눈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바이러스가 결코 우리 인간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의료의 발전? 과학기술 때문에?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명 구원의 그 비밀에 눈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듣거든요. 아프리카에는 선교사님, 어디 선교사님, 어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 자녀 학교 또 학교를 나와서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그래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면서 일하고 있어요. 아, 너무나 잘 됐네요. 그런데 이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회가 또 후원하고 함께 나누는 이찬호 선교사님의 딸 에스더가 노스캐롤라이나 그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감염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격리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 실크로드 포럼 때 오신 적 있는 이 소아마비가 원래 있으신 선교사님이죠. 신기황 선교사님. 일본의 그 방사능 누출 지역에 가서도 선교활동을 하는 좋은 선교사님. 그 딸 에스더도 병원 응급실에서 이래요. 그 아이가 감염되어서 격리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비관하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현재의 모습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 존엄한 존재라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어려움을 당해도 마치 부당하게 어디에서는 보호장구 다 갖춰 있고 상당히 안전한 환경인 반면에 어디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보호장비를 만들어 입은 그것조차도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생명 구원의 일에 기꺼이 원망 없이 그렇게 참여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세상의 이해득실에 의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생명의 비밀을 그 존귀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세상이 엉망 아니냐고요? 불공평하지 않느냐고요? 전망이 어둡지 않느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여러분이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이 생명 구원에 대하여 완성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마치 씨앗이 온전한 열매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논과 밭에 여름에 한발과 폭풍우를 지나고 황금 물결이 펼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완성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샘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열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실험실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생명구원의 비밀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묻혀버렸다면 그의 말씀도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의 그 치유의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도 쓸모없는 이야기가 되어서 폐기 되어 버릴 거예요. 그의 사랑과 긍휼도 모두 묻혀버릴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복음의 메신저와
증인들의 삶도 똑같이 거짓된 결과로 드러나 버릴 거예요. 그 중에서 누구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첫 샘플이 실패했다면 우리 모두 다 죽음에 지는 거예요. 죽음을 맞서서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사람은 좌절하고 실패할 거예요. 눈에 보이고 내가 가진 것 이상의 어느 것도 이 세상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온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를 극복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는 이미 백신 개발해서 따로 혜택 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온 인류가 동시에, 아 물론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함께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은 바이러스에 지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의 호흡과 생기로 존귀하게 지으신 인간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성품을 담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 끝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오랫동안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반쪽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니까 나머지 앞에 있던 게 다 끝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느 순간에 손에서 사라지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어디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이를 다시 되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 열쇠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실험, 그 죽음이 그 앞선 모든 것들을 다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통해서 실현되었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그는 첫 열매가 된 거예요. 마치 백신처럼. 그래서 그가 이겼으면 이제 모든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가 성공했으면 모든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첫 번째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너무 배타적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란 말이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시오노 나나미가 그 로마인 이야기 대작을 썼는데요. 거기서 시오노 나나미는 이 로마 사람들이 종교와 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와 신을 관용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관용함이 없는 유일신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합니다. 좀 관대하면 되지 않느냐고. 다른 신도 좀 인정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그냥 종교라면 그 말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 종교는 좀 많아도 서로 인정해줘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치료제라면 말이에요. 죄와 죽음의 치료제라면 유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치료제가 유일하게 맞는 거, 그거는 필요한 것 아닐까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면 그것은 치료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취제이거나 진통제 같은 거겠죠. 미국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안 듣는 약을 코로나에 써보라고 그렇게 발표를 해서 혼선을 빚었어요. 말라리아 약이 듣는다고 써보라고 했는데 또 이번에는 살균제를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통령 말 듣지 말라고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주님의 복음이 한번 해보고 안 될 수도 있고, 아니요,
모든 죽음에 이르는 병의 치료제인 것이죠. 모든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이 실험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실험에서 성공하셨습니다. 19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그 승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트렌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육 방법이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과 같아요. 마치 수술 방법이 전혀 달라진 것과 같아요. 마치 우리의 식량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과 같아요. 그것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뛰어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리라. 그렇다면 이 부활은, 이 승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은 이 생명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험에서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원래 하나의 미랄과 같았습니다. 그 미랄을 하나로는 나타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쉽게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약하고 썩어질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그 약함과 썩어짐은 끝까지 열매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썩어질 몸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온전한 생명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는 새 몸을 입으신 거예요. 옛 몸은 욕된 것이었으나 새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었습니다. 옛 몸은 작은 걱정과 파도에도 요동하는 약한 것이었으나 새 몸은 더 이상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것이 되었습니다. 옛 몸은 썩어서 다 쓸모없는 것이 되었으나 새 몸은 결코 썩지도 사라지지도 무용하지도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옛 몸은 죄의 원상인 육체를 넘어서지 못했으나 새 몸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거하는 영의 몸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들을 다 원점으로 돌려놓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게 될까요? 우리 옛사람의 옷을 벗어놓는 탈의실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현실의 것만 자꾸 집착하게 되면 우리가 옛사람의 몸을 벗어버려야 될 탈의실에서 벗고 나니까 뭐가 남아요? 어? 없어. 아무것도 안 남았어. 속사람이 없어. 성령의 열매가 맺히려다 말아버렸어.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가야 될 새 몸이 없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보이는 것만 너무 사랑하다가 휙 벗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여, 그는 정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정말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현실의 것들이 사라지면서 그도 완전히 사라져버릴 거예요. 두려워하던 것이 정말 현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일을 부분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언제나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동심원에 모시니까 자꾸 열매가 맺혔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 소원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어떤 감사도, 어떤 중보도, 어떤 마음의 소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곳간에 연락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이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미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의 헌신이 저에게 축복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저의 구원은 저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아름다운 열매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벗는 그 마지막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물론 그것도 조금은 두렵지만, 그보다는 우리들의 속사람이, 새 몸을 입을 속사람이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첫 열매가 되셨고, 백신이 되셨고, 첫 모델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면, 여름 한철 더 신실하게 견디고 수고해서 온전한 열매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에만 모든 것을 두고 살면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 아니냐고 억울해하고 두려워하다가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생명, 참된 구원, 그 새 몸, 새 옷을 입지 못하는 하나님,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나는 썩지 아니할 것을 옷 입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우리 주님처럼 첫 열매로 쓰임받게 되기를, 생명의 비밀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열매, 생명 구원의 열매, 주님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옷 입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옷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그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니 그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며 응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